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해석 능력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해석 능력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해석 능력만큼 필요한 게 뭐죠? 시간 안에 문제 풀기입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해석 공부만 한 학생들의 단점이 하나 있죠. 꼼꼼하게 해석 공부해서 이제 영어 실력을 쌓은 학생들, 그렇죠? 기본기 쌓는 공부 정말 잘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걸 끊어주고 묶어주고 천천히 읽다 보면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거든요. 수능이라는 시험은 결국에 독해력 시험이거든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지문 안에 근거 있다. 다시, 지문 안에 근거 있다. 근거로 문제 푸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는 기본 해석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근데 많은 학생들이요, 지문 안에 근거 있다는 말은 듣는데 근거로 문제 안 풉니다. 그냥 자신의 해석 능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 킬러 유형이라고 느끼는 유형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순서 문제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느끼는 이제 킬러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근거로 문제 풀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풀리며 빨리 풀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선지를 못 지워요. 아, 이거 아니면 이건 답인 건 알겠는 거야. 근데 못 지우는 이유가 크게는 딱 요거 때문입니다. 글을 읽을 때 강약을 줘야 되거든요. 근거와 근거 아닌 거 구분해야 되고요. 문장 안에서도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말이거든요.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해야 돼요.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전체 글이 보이는데, 강약 조절 없이 그냥 토시 하나 빼고 다 꼼꼼하게 해석하려고 하니 생기는 문제가 이겁니다. 1번, 시간이 부족하다. 2번, 중간에 내가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던가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아예 맥락 자체가 파악이 안 돼요. 셋째, 대충 무슨 말인지 아는 경우에도 선지 두 개 남겨놓고 오답을 못 지웁니다. 다시 한번, 해석 능력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만큼 중요한 거, 어쩌면 그거보다 중요한 게 답의 근거로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풀 때에는 토시 하나 안 빼고 강약 조절 없이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서 문제의 해결책. 1번, 수능은 번역가 시험이 아니고 독해력 시험이에요. 답의 근거를 줄 테니, 그러니까 문제를 내시는 분이, 야, 내가 답의 근거 줄 테니 근거로 문제 풀어봐. 이게 의도예요. 그럼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데요. 순서하고 문장 삽입 문제 있죠. 그러니까 글의 흐름 문제.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의 공통점.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킬러 유형으로 느낀 이 문제,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위에는 뭐만 나올 수 있어의 장치가 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지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스라던가 대시라던가 뭐 이런 저런, 만약에 디스북 이 책은, 그럼 반드시 위에 문단에 북책이 나왔어야 됩니다. Such a man, such a man. 그와 같은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은. 그러면 반드시 위에는 사람이 나왔어야 됩니다. 지시어, 연결어. 뭐 for example, 뭐 예를 들면 뭐 does, however, 뭐 그러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대명사. 만약에 they가 나왔어요. 그냥 그들하고 넘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위에 문장에 복수형의 사람이나 물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복수형이. it, 그것하고 넘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단수 명사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순서와 삽입은요, 위치를 알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예요. 또 하나, 강약 조절만 읽어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문장을 읽을 때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말입니다. 뼈대를 잡으면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하 원칙에 뭐 언제 어디 어떻게 외전도, 뼈대를 잡고 스토리라인만 잡으세요. 단언하는데 스토리라인과
위치 알리는 장치가 정답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꼼꼼한 토시 하나 안 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스토리를 믿어라.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따라가라. 단, 지시 연결 대명사 표시해 놓고 풀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가 바로 순서 문제예요. 그래서 순서 접근법, 이거 아마 저만 얘기할 거요. 현장에서 아주 흔하게 하는 말, 제발 아마추어틱하게 박스부터 읽지 말아라, 제발. 그러니까 문제 풀 줄 모르니까 박스 보는 거다. ABC의 첫 줄만 읽습니다. ABC의 첫 줄을 먼저 읽은 다음에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가 있으면 무조건 표시하세요. 이게 위치를 알리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약을 조절하면서 수식어군 읽어는 보세요. 힘 빼세요. 뼈대만 따라갑니다. 자, 또 하나. 만약에 글의 흐름이 각 문단별로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겠는 거예요.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쓰세요. 정확하게 답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2022학년도 요 수능 문제 가지고 36번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스부터 있는 거 아닙니다. 아마추틱하게 ABC의 첫 줄만 먼저 읽으세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에요. A 첫 줄 갑니다. 첫 줄. 많은 예. 그러한 환경, 친환경도 환경, 근데 환경은 꾸미는 말에 불과해. 그러한 세금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끝. 그러한 세금의 예가 많네요. 그러한 세금의 예가 많네요. 그럼 이글 위에 뭐 나와야 되죠? 반드시 세금이 나와야 돼요. 세금이 나온 적 없는데 그러한 세금의 예가, 그러한 세금의 예가 멈출게. 그러면 뭐야? 제가 이제 시력검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력검사가 뭐냐? 해석하지 말고요. 만약에 박스 다음에 A가 답이면 여기에 텍스란 말이 나와야만 해요. 해석하지 말고 눈으로 훑어봅니다. 텍스가 있는지만 훑어보세요. 없죠? 박스 다음에 A가 나온 1번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1번 지웠고요. 자, B갑니다. 해석하지 말고 텍스가 있는지만 훑어보세요. 나오죠? 텍스팅? 뭐 텍스랑 비슷하고요. 텍스. 나오죠? 뭐예요? B와 A는 가능할 수도 있죠. B, A는. C갑니다.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C에 텍스가 있는지만 훑어보세요. 없죠? C와 A가 붙어있는 것도 반드시 지워야 합니다. C와 A가 붙어있는 3번과 4번 무조건 날아가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박스도 읽은 적이 없고요. A의 첫 줄만 읽었습니다. 그러한 세금. 아, 그럼 이글 위에는 세금 나와야 되는데. 아, B와 A가 무조건 붙어있구나.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거 이지선답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박스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ABC의 첫 줄을 먼저 표시해 놓는 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건 무조건 2번 아니면 5번이구나. 아무것도 안 했어. 자, B 한번 봐볼까? B. B. 특정의 뭐 상품이나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래서 가격을 증가시키는 것은, 여기에는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가 없네요. C. 그 결과는 그럼 이글 위에 뭐 나와? 뭔지 몰라도 원이 나왔단 얘기네. 우리는 이지선다로 문제 푸는 거고, 얘는 반드시 B, A, C 아니면 C, B, A가 답인 거 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B, A, C 아니면 C, B, A가 답인 걸 아는 상태에서 풉니다. 그럼 어떻게 풀래요? 박스 읽은 다음에, 아, 당연히 B부터 읽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답인 거 아닌가? B, A, C를 먼저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색하면 얘가 답이, 5번이 답이겠죠, 그러면. 그럼 봅시다. 이제 뭐가 중요하냐?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를 표시해 놓은 학생의 장점이 있습니다. 토시 하나 안 빼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토리만 따라가면 돼요.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만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볼게요. 박스 갑니다. 자, 뭐뭐에? 따르면 전치사 명사 수식어구입니다.
한 번만 읽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장 반응 모형에 따르면 이제 뭘 지워? This increasing price. 이거 하나는 참고하시기 바래요. 뭘 참고하냐면요. It is와 this 사이에 명사가 있는데 만약에 뒤에 동사로 시작을 하면요.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t is와 that은 해석하지 않고요. 얘를 강조하는 강조 구문이에요. It is increasing price. 명사 있죠? 동사 있죠? 그럼 it is와 that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얘가 주어이자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뭐에 따르면, 그러니까 수식어군 이제 기억도 하지 마. 상승하는 가격이. 가격 상승? 이것이 이끈데 공급자들한테 찾게끔 새로운 공급원을 찾게끔 이끌며 가격 상승되면 이거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Drive A to B 이런 용법이에요. A가 B하게끔 이끌다. 공급자가 새로운 공급원을 찾게끔 이끌며 혁신가가 대용하다 대차라의 뜻이에요. 혁신가가 그러한 공급원을 뭐 대용하게끔 이끌며 소비자가 아끼다 보존하다 아끼게끔 이끌며 대안이 등장하게끔 이끕니다인데 다시 지금 나열된 겁니다. 토시 하나 안 빼고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예요. 가격 상승은 이런저런 걸 이끕니다.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은 이런저런 걸 이끕니다인데 근데 플러스 요소네. 야 가격이 상승하니 이끌지 않냐. 공급업자가 새로운 공급업을 찾게끔 하며 가격이 올라가니 혁신가들이 뭔가 대용하다 다시 그러니까 다른 걸로 쓴다는 얘기예요. 대용하게끔 촉진하며 가격이 올라가니 소비자가 보존하게끔 아끼게끔 이끌며 가격이 올라가니 대안 같은 것이 등장하게 하지 않냐.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토리만 따라가면 돼요. 왜? 우린 표시에 놨거든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저런 걸 이끕니다. 그러면 아까 2번 아니면 5번 답이니까 B 먼저 읽어봅니다. 특정의 상품과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래서 가격을 증가시키는 것은 야,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자 리졸팅이 초래하다. 그러니까 이더 나오면 언젠가 오어 나오겠죠. 야 세금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초래하지 않냐. 뭘 초래하느냐. 이 자원들의 감소된 사용을 이끌며 아니 세금을 때려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 자원의 사용이 줄어요. 또는 뭘 이끄느냐. 창의적 꾸미는 말이에요. 혁신을 이끌지 않냐. 가격이 올라가니 자원 사용도 줄이고 혁신 같은 것 새로운 공급원이나 선택의 혁신 같은 걸 초래한다는 거다. 쓰자. 이거 플러스네요. 긍정적 의미네. 세금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가니 결국에 혁신 같은 게 생깁니다. 다음 장. 돈. 자, 과거분사 꾸미는 말입니다. 모아진. 세금을 통해 모아진 돈이 동사적 해석은 유저 사용되다. 야, 그 세금으로 모아진 돈이 사용되지 않냐. 직접적으로는 부사에 불과해 꾸미는 말. 뭐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 돈은. 자, 이도 나오면 또 오 나오겠죠? 뭐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또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정부에 의해 쓰여집니다. 그래, 세금으로 모은 돈 정부가 사용합니다. 서비스를 공급하든지 대안을 찾게끔 정부가 쓴단 말이에요. 이제 A 올라갑니다. A. 그러한 환경적인, 그러니까 좋은 세금의 예가 많이 존재하지 않냐. 그런 예가. 뭐야, 그건 뭐야? 정부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돈의 예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러한 친환경적인 예가 존재하지 않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직면한대요.
쓰레기 매립지 비용에 직면하게 되고 또 노동비, 인건비에 직면하게 되고 관련된 비용에 직면하게 돼 공급, 쓰레기 처리에 예를 들어 쓰레기 처리에 어떤 공급과 관련된 비용이나 인건비나 매립 비용에 직면하게 될 때 다 수식어고 주어 들어갑니다. 몇몇 도시는 동사 요구합니다. 목적어 가구들한테 처리하다야 디스포즈 오브가 모든 쓰레기 처리하라고 수식어구 특별한 쓰레기 봉투에 생까세요 그냥 한 번만 읽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야 많은 그런 세금이 얘가 있다. 아니 도시에서 시 정부가 가구들한테 쓰레기 처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이 봉투는 구매되면서 소비자에 의해 구매되는 겁니다. 소비자 자기 자신에 의해서 그리고 종종 1달러 또는 각각 그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량 봉투 사서 버리라고 한대요. 말이 되는지 볼게요. 그럼 그 결과는 다시 그 결과는 뭐라고요? 가구들한테 쓰레기 처리하라고 지가 하는 거죠. 시 정부가 가구들한테 자 알아 처리하세요. 봉투 사서 처리하세요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그 결과는 뭐야? 그게 재활용을 증가시키며 아니 내가 돈 주고 버려야 하니 재활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다 신중한 꾸미는 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소비자에 의해서 어디에 주목해요? 포장하고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 처리에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어 말 되는데 가구들한테 쓰레기 알아서 처리하라고 봉투 사서 하라고 하니 재활용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라나 포장 같은 거에 관심을 갖지 않냐. 결론 내재화 또 내면화 뭘 내재화하느냐 쓰레기 비용을 소비자한테 내재화함으로써 대열해서 있어왔다 관찰되는 꾸미는 말 감소가 있지 않았냐 흐름 쓰레기의 흐름에 감소가 있었다는 거다 가구로부터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잖아 시 정부가 주민들한테 쓰레기 봉투로 처리하세요 그럼 재활용이 증가하고 포장이나 쓰레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며 쓰레기의 흐름이 감소되었네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그럼 BAC가 답인 거 맞단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ABC에 지시 연결 대명사를 먼저 표시하고 문제 풀었거든요. 순서 문제 진짜 쉬워요. 어떻게 푸는 거냐? 내가 토시 하나 안 빼고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풀려고 하면요. 이거 자기혼자 고차원적인 논리력 시험으로 변합니다. 위치를 알리는 장치인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를 믿으세요. 그러면 스토리라인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수능까지 이렇게 공부하길 원합니다. 최소 5개년이에요. 수능까지 최소 5개년 6, 9 수능 문제 있죠. 순서 문제 선생님 제가 순서가 약한데요. 저 순서 좀 한번 이거 극복하고 싶어요. 6, 9 수능에 순서 문제 지시 연결 대명사 무조건 잡고 ABC에 스토리라인 믿으세요. 이렇게 문제 풀면요. 시간 줄이는 연습도 완벽하게 될 뿐더러 정답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대로 공부하시면 후회하지 않는 순서 문제 될 거고요. 극복하시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선생님 저 또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 알고 싶어요. Q&A 오셔갖고요. 자기 상황, 실력, 점수 쓰세요. 그럼 저희 연구실장님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반드시 승리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